게 있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은 이걸 잡으시는 거. 네. 요 정도 각도로요. 네. 그러면 얘가 저를 비추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현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유창동이라고 하고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역사 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171번 맞나요? 네. 버스에 앉아서 혼잣말을 하니까 너무 어색하네요. 지금 출근 중인데요. 버스를 타고 학교 근처에 내려서 걸어서 들어가는 코스로 다니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알람 듣고 후다닥 일어나서 대충 씻고 이제 바뀌었네요. 보셔서 알겠지만 차들이 되게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 없어요. 차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도 지금 접어들어 있는 이쪽 골목은 긴장을 풀고 산책하는 느낌으로 걸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인데 사람들이 많네. 안녕. 안녕. 연우예요. 여한우. 컴퓨터에는 스크린리더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모니터로 확인하는 글자들을 저는 이어폰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강의식으로만 하면 아이들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영상 자료를 워낙 좋아해서 짧게라도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무 지원님 선생님께는 영상을 제가 골랐을 때 화질은 어떤지 그리고 영상의 내용이 어떻게 되고 화면에는 어떤 게 보여지는지 또 수업 자료를 만들 때 아이들이 좀 더 보기 좋게끔 편집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설명 이후부터는 저는 계속 음악만 들리고 그래서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이동 장면이 나와요. 아 그래서 이동이가 살던 집터. 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컴퓨터에서 작업한 자료를 점자 정보 단말기에 옮겨서 수업에 들고 들어가는데요. 여기 아래 이렇게 올라와 있죠. 오돌도돌하게 올라와 있는 이게 점자고요.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USB에 담아서 이 단말기로 옮긴 다음에 실행을 하면 열면 파일을 열면 파일 내용이 밑에 이렇게 점자로 나오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안녕 자, 애들 좀 한번 비춰볼까? 제가요? 인사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유창용 선생님의 성실한 제자 3학년 5반 9번 윤창용이라고 합니다. 성실한 제자는 빼야 될 것 같은데 역사 100점이에요. 또 한마디 하고 싶은 사람 있어? 언니?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수업하자. 늘리는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 산미 증식. 어렵지 않죠? 네. 1번이 안녕하세요. 정화윤입니다. 안녕. 어디로 가? 가지 마요. 올라오면 알려줄게. 네. 교사로서 유창동을 살게 하는 에너지 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의무감에 좋아해야지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정할 수밖에 없도록 아이들 스스로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같이 앉아서 얘기하니까 또 좋네. 오랜만에. 네. 학생들이 많이 알더라고. 네. 옛날에 뭐 선생님 제자였다면서. 내가 너네 만날 때 임만호 선생님께서 담임이셨다 하니까 엄청 신기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교육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냥 보이는 그대로가 교육이니까. 네네. 학교 아이들이 이 선생님 보고 볼 때마다 몇 반 누구예요 하니까 적응 빨리 했구나. 아이들도 네네. 이제 졸업해서 딴 데서 시각장애인 만나더라도 자연스럽게 잘 할 거잖아요. 이렇게 했던 애들이 저도 그냥 시각장애인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애들은 그냥
역사 선생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동료 선생님들도 뭐 역사를 가르치는 것 이게 주 업무고 네. 또 학생을 지도하는 게 있잖아요. 생활 지도 네. 그것들을 처리하거나 또 맞닥뜨릴 때 겁을 내지 않고 그냥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우리 시각장애인 학생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늘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해요. 모든 입력을 머릿속에 이제 하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빠르고 같은 교단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 제자가 똑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는 것 같지만 평일에는 저녁 때 약속 잡을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서 쉬기 바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한 7개월 차, 이제 8개월 차에 곧 접어드니까 그래도 나름 좀 적응이 됐는지 요즘에는 평일날 친한 사람들하고 종종 네, 즐거운 자리도 갖고 장애인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그 일 하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먼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어떤 직업을 갖기가 힘들 거다 라고 결론이 많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어떤 지원이 있을 때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한다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불가능하겠지라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을까. 제 손에 셀카봉이 들려 있고요. 촬영 중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고 여기 네. 이렇게 좀 돼요? 아, 네. 이창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한 사람이라 이게 네. 막 제스처를 하고 그런 저는 어색해가지고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는 앞에 프롬프터라고 하나요? 거기에 뜨는 글자를 보고 뉴스를 낭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앵커를 할 수 없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해왔지만 10년쯤 전에 시각장애인 앵커가 국내 최초, 세계에서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는 제 집이고요. 공간을 좀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신디가 있어요. 아니구나. 맥컴퓨터였구나. 네, 맥컴퓨터가 있어서. 그리고 여기 막 신디도 있고요. 여기 마이크도 있고요. 침대 같은 게 따로 또 있어요. 네. 거의 주로 제가 놀러 왔다가 네. 자고 가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뭐 먹죠, 우리? 뭐 먹죠? 제육돌솥? 오케이. 제육돌솥. 계란 후라이 넣어가지고? 그렇지. 배달의 민족형? 빨리 시켜야 돼. 야구 틀지.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얘긴데 우연한 기회에 KBS라는 곳에서 장애인 앵커를 선발한다라는 공고를 보고 무작정 한번 네. 해봤는데 523대 1위라는 경쟁률이 있었다고 네. 들었는데 어마어마하다. 아무튼 내 잘해도 됐다. 어디 가서 얘기하기 좋겠다. 523대 1을 뚫었다. 한 1년 5개월 정도 이제 뉴스를 하고 사람 만나는 인터뷰도 하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맞는 그런지에 대해서 누군가 지표로 삼을 게 없다 보니 거기서는 네. 약간 걱정 이런 게 있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야.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더라고. 그렇죠. 저 역시도 첫 타이틀을 가지게 됐잖아요. 역사 교사를 준비했던 시각장애인이 없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용 그 대체자료 형식으로 제작된 역사 임고생이 봐야 할 필독서가 거의 없는 거예요. 교육학 관련된 자료를 구하기에는 그래도 좀 소홀했죠. 그 부분은 아, 그 부분은 좋고 그래도 좀 아 이게 선배들이 있어서 되게 좋다. 처음에는 선배도 엄청 깨졌어. 창훈씨 그런다 그럼 안된다. 링커맨드 뉴스를 본 다음에 바로 봐야할 게 뭐냐. 방송인으로서 깨지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 왜냐면 저를 지적해야 되는데 말은 아, 장애인이니까 이렇게 싫은 소리 하지 말까 이런 그치. 많은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도 일단 있고 네. 근데 미디어는 장애를 불쌍하거나 대단하거나 TV 보면 장애인은 슈퍼맨 아니면 거지다. 네. 대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불쌍하지도 않은 이 수많은 그 보통의 카테고리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TV에서 보는 장애인에서 저희 꿈 중에 하나는 제가 어딘가에서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일상을 살고 하면 아 지겨우니까 그만 좀 하세요 할만한 세상을 만드는 거다. 저의 이름은 류창동이고 저는 30살이 된 청년이고 부모님의 아들이고 제 동료 선생님들의 동료이고 이런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 장애는 똑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 프로필이고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뭐 특별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냥 저를 류창동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
지금까지 유창동이었습니다. 안녕.